로스트아크 신규 클래스 건슬링어 업데이트. 2021년 신규 클래스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모험가님의 빠른 성장을 도와줄 슈퍼 익스프레스 이벤트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슈퍼 익스프레스? 도대체 그게 뭔가요? 슈퍼 익스프레스란 1340레벨 미만의 캐릭터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랍니다. 아주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겠죠? 자, 그럼 슈퍼 익스프레스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슈퍼 익스프레스 하기 전 이것 먼저 꼭 기억하세요. 슈퍼 익스프레스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915 이상 1340 미만의 캐릭터를 이벤트 캐릭터로 지정하여 미션을 클리어하면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규 유저인데 언제 915레벨까지 달성하나요? 걱정은 금물! 로스트아크에서는 슈퍼 익스프레스 이벤트에 맞춰 915레벨까지 빠르게 달성 가능한 점핑권 이벤트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랍니다. 먼저 이벤트 페이지에서 점핑권을 받은 후 캐릭터 선택창에서 점핑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골라 점핑 성장을 클릭! 메뉴 중 페이튼 패스를 선택 후 이벤트권 사용을 클릭하시면 적용 완료! 이제 게임에 접속하여 핵심 가이드 퀘스트를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금방 915레벨을 달성할 수 있답니다. 성장에 꼭 필요한 퀘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겠죠? 이 밖에도 퀘스트 저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 퀘스트들을 통해 로스트아크의 다양한 시스템을 익힐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크라시아의 모험을 위한 슈퍼 익스프레스를 즐길 준비 완료! 슈퍼 익스프레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쉽고 빠르게! 슈퍼 익스프레스 이용 방법! 점핑권과 슈퍼 익스프레스는 3월 31일까지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단 이번 익스프레스는 3월에 등장할 스트라이커를 포함하여 한 번만 사용 가능하기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익스프레스 미션을 수행할 캐릭터를 선택한 뒤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미니맵 우측 하단 선물 상자 모양의 아이콘에서 레벨별 미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션을 수행하면 다양한 성장 지원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슈퍼 익스프레스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참! 한 가지 꿀팁 전수! 점핑권과 익스프레스 이벤트는 플레이하는 캐릭터별로 지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로스트아크를 처음부터 플레이하면서 915레벨을 달성한 뒤 슈퍼 익스프레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점핑권은 새로운 캐릭터에 적용하고 기존에 육성한 915 이상 1340 미만의 캐릭터를 등록하여 빠른 성장을 시킬 수도 있답니다. 슈퍼 익스프레스를 졸업하고 아이템 레벨 1340까지 달성하면 와! 이제 어엿한 아크라시아의 모험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런 모험가님에게 베른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베른 북부로 향하세요. 베른 성에 도착하면 새로운 퀘스트가 모험가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혹시 이전의 모험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의 우측 상단에서 로스트아크 공식 영상에 라하르트의 편지를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디서 어떻게 골드를 얻을 수 있나요? 로스트아크의 주요 재화인 골드는 경매장이나 개인 거래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재화입니다. 그렇다면 골드는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Alt-J를 눌러 주간 에포나 의뢰와 일일 에포나 의뢰를 꾸준히 하다 보면 포인트를 달성하여 에포나 증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집한 에포나 증표를 모아 대도시의 골드 상점 NPC에게 가져가면 골드 상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간 단위로 입장하실 수 있는 어비스 던전과 어비스 레이드 공략에 성공할 경우 획득 가능합니다. 특히 주간 콘텐츠는
골드 외에도 다양한 보상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꼭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로스트아크에서 프로키온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평일 저녁 9시, 주말 오후 2시와 저녁 9시 특별한 모험섬이 열린답니다. 모험섬에서는 골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련 재료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동일 시간대에 진행되는 모험섬은 한 곳만 방문할 수 있으니 필요로 하는 보상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플레이하면서 얻은 아이템들을 경매장 및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여 골드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득템의 비결은 무엇보다 로스트아크를 꾸준히 플레이하는 것이겠죠? 로스트아크의 콘텐츠는 무엇이 있나요? 매일매일 즐기실 수 있는 카오스 던전, 가디언 토벌, 일일 에포나가 있답니다. 매일매일 게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휴식 게이지를 채워 보상을 챙길 수 있으니 큰 부담은 노노. 두 번째, 골드와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어비스 던전, 어비스 레이드는 매주 1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을 일깨워줄 어비스 콘텐츠는 공략해 나가는 즐거움과 클리어했을 때의 희열이 더 남다를 것입니다. RPG에서 빼놓을 수 없는 PVP 콘텐츠, 모코코와 섬의 마음, 거인의 심장 등 다양한 수집 콘텐츠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 밖에도 캘린더를 활용하면 일정 시간에만 열리는 캘린더 섬, 카오스 게이트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각 대륙에 출몰하는 필드 보스를 잡는 것도 백미이니 캘린더 확인 꼭 잊지 마세요. 하나 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들은 게임 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상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벤트 확인도 중요하겠죠? 플레이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로스트아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단축키 Alt-T를 눌러보세요. 로스트아크의 가이드북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J를 누르면 나타나는 퀘스트 저널의 가이드 탭에서 다양한 가이드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따라해보면 어느새 아크라시아에 적응한 모험가님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필요한 아이템의 정보나 획득처가 궁금하실 때에는 Alt-D로 열 수 있는 아이템 사전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아크에는 재련뿐만 아니라 모험가님의 캐릭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훌륭한 아크라시아의 모험가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로스트아크 각인 시스템. 먼저 각인이란 로스트아크에서 전투와 관련된 다양한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각인 효과는 모든 클래스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투 각인과 각 클래스별로 사용 가능한 직업 각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인들 중 자신의 전투 스타일에 맞는 각인을 골라 활성화시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현재 적용 중인 나의 각인 효과는 캐릭터 정보창 내 각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인은 최대 3레벨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활성도 5마다 각인 레벨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각인 활성도는 장신구 착용, 어빌리티 스톤 세공, 각인서 포인트 이 세 가지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귀걸이의 옵션으로 중갑 착용의 활성도가 2, 각인서를 통한 반지에 부여한 활성도가 12, 어빌리티 스톤 세공으로 활성도 4포인트를 얻었다면 총 활성도 18포인트로 최대 활성화 레벨인 3레벨 중갑 착용 각인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각인서는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총 4단계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20개의 각인서를 배우면 3씩 최대 12활성도까지 습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습득한 각인서 활성도는 각인 전문가 NPC를 통해 반지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각인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이러한 페널티 효과 역시
활성도 5마다 레벨이 높아지니 각인 효과를 구성할 때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장신구나 어빌리티 스톤, 각인서는 다양한 콘텐츠 플레이를 통해 일정 확률로 획득하거나 경매장 또는 거래소에서 구매 가능하답니다. 또한 콘텐츠 플레이 시 획득하게 되는 시면의 파편을 모아 대도시에 위치한 시면의 파편 교환 NPC 제니브에게 가져가면 영웅 등급 이하의 각인서는 물론 장신구 어빌리티 스톤과 교환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같은 종류의 각인을 반지 양쪽에 적용하더라도 포인트가 중첩되기 때문에 원하는 각인을 조금 더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로스트 아크 카드 시스템. 카드는 수집하거나 세트 장착을 통해 캐릭터의 특성 및 속성 능력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모험을 통해 얻은 카드는 수집한 그 자체로 수집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카드 덱을 구성하여 세트 효과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카드를 우클릭 후 카드 등록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카드 보관함에 등록되며 카드 수집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한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보관함에 등록해야 한답니다. 카드 보관함에서는 장착시킨 카드를 살펴보고 원하는 세트 효과를 확인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유능한 모험가는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카드 덱을 저장해두고 상황에 따라 카드 덱을 교체하여 사용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는 각성을 통해 더 강력한 세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각성을 위해서는 경험치 카드를 사용해 경험치를 모두 채운 후 해당 카드와 동일한 카드를 이용하여 각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각성 단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카드가 필요한 사실 잊지 마세요. 이러한 카드들은 업적이나 모험에서 호감도 보상 등을 통해 특정 카드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퀘스트 보상, 시면의 파편 교환 및 이벤트 등에서 획득한 카드팩을 개봉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로스트아크 스킬 시스템. 로스트아크의 스킬은 트라이포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며 같은 클래스라도 차별화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포드는 각각 4, 7, 10레벨에 따라 트라이포드 슬롯이 개방되며 다양한 콘텐츠에서 획득한 스킬룬을 통해 스킬의 다양한 추가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트라이포드는 무기 및 방어구의 옵션을 통해 더 높은 레벨로 강화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장비로 바꾸려는데 그동안 세팅한 트라이포드가 너무 아까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트라이포드 보관함을 통해 부위별로 트라이포드를 자유롭게 보관하거나 다시 옮겨올 수도 있답니다. 또한 더 좋은 트라이포드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획득했을 경우에는 전승을 통하여 원하는 옵션을 장비에 적용시킬 수도 있답니다. 다만 전승된 장비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하며 티어가 다른 장비끼리는 공유가 되지 않는 점 꼭 기억하세요. 로스트아크 보석 시스템. 보석은 장신구에 착용할 수 있는 장비로 스킬의 데미지를 늘리거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지품 창 내에 같은 티어 및 레벨의 보석 3개만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 10레벨까지 합성 가능하답니다. 대도시의 NPC나 폐쇄 부가 기능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장신구에 보석을 장착하거나 교체할 수 있으며 원하는 효과의 보석이 아니라면 실링을 지불하고 스킬 효과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킬 효과는 무작위로 변경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보석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주력 스킬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랍니다. 보석을 사용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할 점. 보석의 티어가 장신구의 티어보다 낮다면 그 효과가 약해지니 주의해주세요. 많은 보석을 모아
상위 레벨의 보석을 만들어 보세요. 보석은 카오스 던전이나 보스 러쉬, 필드 보스, 보물 지도 등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님의 캐릭터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더욱 성장한 모험가님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 거랍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알트티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로스트아크가 모험가님의 여정을 응원합니다.